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. 아시겠죠? 매우 중요한 문제. 이 그래프 위에 몇 콤마 몇? 1,1에서의 그래프의 접하는 뭐하는? 접하는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야? 판별식 D는 0 떠올라 안 떠올라? 떠오르죠? 이해되십니까? 근데 이거 판별식 D는 0 하려면 이차함수랑 직선이 있어야 되잖아. 근데 1,1을 지난 직선 있어 없어? 없죠. 제가 중요하다는 건 이겁니다.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요, 1,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. 세팅할 수 있습니까? 야, 있어야 돼. 이제 다음 주 시험이야. 다음 주 시험이야. 있어야 돼. 자, 다 같이 불러봅니다. y는 기울기 m 가로 x 빼기 1 플러스 1, 여기에다가 x 좌표 넣고 여기에다가 y 좌표 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면 돼요. 알겠습니까? 이해되시죠? 다시 한번 일반적인 공식을 써주면요, 기울기가 m이고 a,b를 지나는 직선 하면은 직선은 이렇게 돼요. y는 m 가로 x 빼기 a 플러스 b. 이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거야? m에 관한 항등식. 그럼 x에다 a 넣고 a 넣으면 y 뭐 돼요? 항상 b 되죠. 요 직선 세팅하는 거, 한 점 지나는 직선 세팅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. 중요합니다. 나중에 고3 때까지 써. 자,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제 판별식 쓰는 거 얘하고 연립한 다음에. 그럼 두 개 바로 뺄게요. 두 개 바로 빼면 yy 없어지고 0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얘를 빼는 거야. 정기할게요. m 마이너스 mx 플러스 m 빼기 1. 직선을 뺀 거예요. 됐죠? 그럼 x에 대해서 묶어. 2x제곱 마이너스 묶을 수 있네. 3 플러스 m 가로 x n 플러스 1 되는 거 보여요, 여러분? 여기 2랑 마이너스 1이랑 계산해서 1이야. 보입니까? 그럼 이거 가지고 뭘 써? 판별식 D는 3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 있고 2차 계수 얼마? 2. 상수항 얼마? M 플러스 1. 그래서 이게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는 얼마? 빵. 됐습니까? 그래서 이거 정리하셔 쓰시면 돼요, 여러분. 제가 이거 지우고 위에다가 정리한 걸 써볼게요.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고.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8 들어갑니다.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8은 0.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. m-1의 제곱 m은 얼마? 끝! 이해돼요? 어렵죠? 근데 이게 별 한 개야.